어, 끓는다, 끓어. 여기 가면 뭐야? 예. 저도 요거 준비했거든요, 한 끼는. 그렇지. 이거 떡볶이 담은 뜨 하나. 아, 누룽지 너무 맛있다. 가져 오세요, 형님. 그래, 그래. 아이고야, 이거 뭔가. 좀. 어, 맛있다. 아, 너 맛있네. 제임스 스포시를 초대해. 아, 그럼요. 네, 어서 오세요. 웰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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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맙습니다. 아유, 마이크업이네. 아유. 얼마나 추웠을까. 잠깐만. 네, 있어봐. 잠깐만요. 아, 또 배선생 뭐 또 손물 들어가나? 숟가락, 젓가락 없잖아. 야. 아유, 일단 따뜻하게. 오. 이거 먹어봐. 후퍼. 제임스 떡볶이. 떡볶이 유라이크 떡볶이?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먹는 누룽지라고. 고맙습니다. 와. 네. 어, 정말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유. 맛있다. 여기저기 여행도 많이 하시고 하시겠지만 네. 어떤 식으로 먹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네. 뭐 제일 간단한 것은 파스타. 아. 그 뭐 파스타랑 야채랑 그리고 뭐 양념만 가지면 사실 빨리 준비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효율적이니까 네, 훨씬. 그래서. 사막에서 혹시 삼계탕 먹어본 적 있어요? What? 우리 사막에서. 사막에서 삼계탕을 먹었어요. 너무 잘 먹. 묵은지 김치찌개라고 알아요? 그것도 먹었어요. 떡국. 아, 떡국 먹었네. 떡국도. 오늘 한국 사람 어디 가도 잘 먹는 것 같아요. 아, 진짜. 한국 처음 갔을 때 진짜 놀랐던 거 사람들이 그냥 산 올라가면 잘 드시고 참 신기해요. 그럼 쫄면 좀 드세요. 쫄면 좀 먹어요, 편. 코리아 스타일 파스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추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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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아. 야, 얼굴야. 아, 매콤하다고. 배웠네. 여기 오늘이랑 뭐 비슷한 경치 있는데 가본 적 있어요? 난 전혀 없어. 없어. 처음인 것 같아. 특히나 동굴이 전 많이 어메이징했어요. 아, 동굴은 진짜 특이하더라. 나도 보통 그런 곳에 가면 이미 너무 그냥 시설 잘 돼 있잖아요. 뭐. 그렇죠. 그래서 나도 제일 좋았던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그것 때문에 훨씬 더 힘들어온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그림 예술이다 이게. 와. 이거는 전 개인적으로 이번 거기가 어딘데는 오만 갔던 거에 대한 어떤 보상?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진짜. 후반은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뭐야, 뭘 또 있어요, 후반에? 안 돼, 안 돼. 아, 갑자기 밥 먹고 얘기하지. 지금 밥 먹으니 김 빠지고 그러지, 지금. 아. 어우, 밥을 안 먹고 떡볶이만 먹었더니, 어우, 순밥이 너무 먹고 싶다. 살 뻔 안 했어요. 누구다? 아, 반찬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밥을 안 먹을 수가 없다. 일단 다시 시작해, 다시 시작. 내가 아직 시작을 안 했어. 아시죠? 아침부터 아직 끝나질 않았어. 어, 내일까지.